다음은 씬 시스템입니다. 씬 시스템은 이 MLTK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 하나가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있을 때좀더이 MLTK를 그런 공통된 서비스를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유틸리티인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MLTK Examples Hub가 이씬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쉽게 유니티 씬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동 간에 이 fade in, fade out 효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이씬 시스템은 MLTK 익스텐션 패키지를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이 MLTK 메뉴를 보시면 씬 시스템 아래 enable scene system을 체크를 하시면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content scene settings라는 섹션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개의 씬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씬 간의 이동을 load content scene이라는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씬 간의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계략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매니저 씬이 있고 이 매니저 씬 안에 MLTK와 관련된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라이팅 씬이라고 해서 라이팅과 관련된 공통적인 씬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매니저 씬과 라이팅 씬은 옵션입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씬 간에 스위치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MLTK Examples Hub을 참고를 하시면은 이 MLTK Examples Hub 메인 메뉴라는 씬이 있고 이 씬에서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 해당 예제 씬을 로드를 하고 또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왔다가 또 다른 씬으로 가 그런 식으로 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씬 시스템이 또 유용한 점은 이 에디터 상에서도 다양한 씬을 로드를 할 수가 있는 점인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인스펙터에서 이 현재 설정된 이씬 시스템에 포함된 씬의 목록이 나오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로드 언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개의 씬을 관리를 하실 때 보다 쉽게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다음은 음성 명령, 보이스 커맨드입니다. 이 보이스 커맨드를 MLTK에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인풋의 MLTK 프로파일에 인풋의 스피치에 스피치 커맨드라는 섹션이 있습니다. 이 섹션 아래 사용하시고자 하는 키워드를 새롭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씬에서 이제 오브젝트에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여기서 정의된 키워드를 쓰시고자 하는 경우는 스피치 인풋 핸들러라는 그 스크립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오브젝트에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쉽게 이제 드랍다운을 통해서 아까 MLTK 스피치 프로파일에 정의하신 그런 키워드들을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선택을 하시고 이 response라는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뭔가 그 음성 명령이 인식이 됐을 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피치 컨퍼메이션 툴팁 프리팹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스피치 컨퍼메이션 툴팁이라는 프리팹을 할당을 하시면은 우측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성 인식이 되었을 때저 레이블이 애니메이션이 있는 레이블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선 섹션에서 소개해드린 인터랙터블의 경우도 이 스피치 커맨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중간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스피치 커맨드 섹션의 드랍다운에 역시 그 정의하신 키워드가 표시가 돼서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스피치 인풋 이그잼플스라는 씬을 참조로 하시면은 좀 다양한 예제를 MLTK에서는 딕테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후쿠오겐지츠노나카데 긴 텍스트를 얘기를 하면은 텍스트가 음성 입력이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는 윈도우즈의 딕테이션 API를 이용한 기능인데요. 보다 긴 문장을 Typography in 입력을 할 mixed 때 reality. 타이핑 대신에 좀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딕테이션 example이라는 씬을 참조를 하시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.